Hi guys, I'm the hot LA mom. 저는 LA 시녀입니다. 저는 LA에서 온 시녀 컨셉으로 오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예쁜 예쁨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짠! 차방차방하게. 이걸 보니까 제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 쟤만 예쁜 거 입히지? 시녀도 예뻐질 거야. 이래도 되냐고요? 남편 허락? 뭐 필요하냐고요? 아니요. 언제 이런 거 입겠어요? 맨날 푸지푸지한 거 입고 있고. 좋아하면 좋아하지. 이제는 이렇게 이용해 먹어야 돼요. 깻잎 씻어주세요. 딸기? 딸기도 씻고요. 어우, 이제 짝다리까지 씻어요? 대박이야. 먹어보세요. 먹어도 돼요. 아삭. 파프리카? 고기를 올립시다. 지금 냉동된 상태의 고기를 그냥 올렸어요. 막 올려놔. 맛있게 익었습니다. 오늘은 중점이 우리 퀸카의 식단보다도 시녀의 잘 먹는 날입니다. 셀프 시녀 대우데이. 시작! 하나 둘 셋. 우와 맛있겠다. 나도. 아, 거기 이거 항정살 같이 먹을 거예요. 나도. 이거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요즘에 누구 거 이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거면은 안 만지려고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일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너무 잘 먹어야 되는 시기예요. 레몬의 얼음 타는 맛. 이것도 먹어봐봐. 이건 뭐야? 연근. 나 또 먹어봐봐. 연근 싫어? 헤이 자기들 예쁘게 입고 막 밥 먹읍시다. 우리. 이렇게 입으면 좋은 거. 뭔가 기분 좋아져요. 기분 좋거든요. 제가 결혼 전에 또 생각나고 그때는 이제 예쁘게 저를 챙기는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방송국 이런 PD 생활을 해가지고 제 예쁜 거를 많이 못 챙겼어요. 오 맛있겠죠. 오 대화까지 이렇게. 홈플러스에서 산 새우 사리입니다. 고기? 아 뜨거워? 그 싫구나. 알았어. 그러면 버섯은 먹어봐. 버섯은 좋아할걸? 뭐야? 진짜 드디어 하는 거 보겠습니다. 밥을 이렇게 얹어서 먹는 거 좋아해요. 보이나? 뭐야? 기다려줘. 이런 선풍기 있으면 되게 좋아요. 아, 너 단백질이었던 거 어떡하지? 새우도 내가 줄게. 새우는 먹겠지, 설마. 아, 뜨거워, 새우. 무슨 뜨거우니? 달달한 까진 새우를 줄게. 그치? 뭐야? 새우야? 우와! 우와! 맛있지? 새우 뜨거우니까 시켜먹어. 다행이다. 너는 새우 먹고 난 항정살 다 먹으면 되겠다. 좋겠다, 새우. 하나만 줘. 아! 맛있네. 엄청 맛있네. 오늘 수도권에 갔다 와가지고 새우를 봤잖아. 그치? 친구가 눈 뒤집혀지던 거는 돈 넣고 자동차 타는 거잖아요. 그거. 그거에 모든 애들이 다 눈이 뒤집히더라고. 실제 살아있는 뭐 해파리 이런 거 안 보고. 파프리카가 너무 맛있어. 먹어봐. 맛없어? 고마워. 또 줄게. 나 또 먹고. 또 줘. 알았어. 까줄게. 이거 까야 돼. 조금 시간이 걸려. 이거 먼저 먹어. 의사소통이 다 돼요. 진짜. 기다려. 까줄게. 이거 뭐라고? 이거 뭐야? 새우. 뭐라고 이게? 그리고 아 피곤한데 얘만 먹어야지 막 이런 느낌보다 저도 잘 먹어야지 좋은 식단으로 먹어야지 둘 다 뭔가 에너제틱하죠. 뜨거워. 근데 뜨거워. 식혀줄게. 아 맛있다. 그지? 들었어요? 아 너무 좀 이렇게 차크라 같은 느낌 나잖아요. 지금 없이 내일은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깻잎을 싸서 알아. 맛있어? 아이고! 너무 컸어? 설마 새우를 싫어하는 건 아닐 거야.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집에 자이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뭐 에어프라이어는 있으실 거고 아니면 1인 하루 이런 거 있으면 좋은 거 같아. 애기랑 먹으면서도 계속 고기도 만들 수 있고.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죽게 하나? 이거 관찰해봐. 엄마 닭꼬인가? 이건 뭐야? 김밥! 제 손은 그냥 뭐 그냥 손톱을 항상 해서 짧게 깎아놔야 돼요.
에그모니나 에그? 할미? 할미? 네, 할미가 걱정하실 수 있겠다. 엄마 이러고 있는구나. 어디 아픈가? 어디 아프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야. 알았어? 조심조심. 안 먹어. 안 먹는다는 말도 너무 잘해. 먹었네. 먹어야지. 왜 밥을 제가 만져보냐면 대운지가 좀 돼가지고 금방 식는단 말이에요. 만져볼 거예요. 새로 샀는데 알지 못하는 브랜드였는데 잘 샀어요. 둘이 귀신같이 새는 거. 알았어, 괜찮아. 아기. 아기 뺄게. 네, 카카오. 국물 울음털 들어줬지. 뭐래? 이런 식으로 계속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자꾸 그 쌍비로 시작되는 단어 여기서 일어나게 해달라 이런 거를 단어로 알아가지고 끝이 계속 그리게 환기를 바로 즉각 낮보든 시즈든 This is your time to eat, okay? Ah, you've got something in your mouth. 미미나 보고 대답해줄게. Mimi, here, your best friend. Mimi. 어, 미미 보고 여기 다 놓을게. 애기 이렇게 해. 오케이, 알았어. 잘 됐다. 너무 귀여워. 그래도 치즈랑 밥은 먹었습니다. 아직 밥 먹어야 돼. 제가 밤을 먹는다는 걸 배려해주네요. 진짜 냉수 먹으니까 너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냉수 먹고 속 뚫리란 말 알아듣겠어 이제. 왜 항상 영상이야. 왜 의리님이 등장하지 않냐 아니면 의리 주는 걸 보고 싶다 이럴 수 있긴 한데 이 채널 제 채널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과 아무래도 같이 있을 때는 찍지 않게 돼요. 그냥 이렇게 셋이 있는 거에 집중하게 되고 근데 둘이 있을 때는 만미고 싶다는 생각 좀 더 막 잘 나오고 오빠 오빠 얘 이제 물은 이제 안 먹어? 알았어 진짜 안 먹는데요 이제 그러면 땡큐 왜냐? 내가 너의 밥을 먹을 거기 때문에 밥이 약간 모자랐거든요 제 자신 있어서 이런 걸 입었냐 뭐 자신 있다 없다 이런 뭐 어떤 거창한 거라기보다 전 제 몸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전 팔을 제 팔을 되게 좋아해요 애기 키우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두꺼워지긴 했는데 왜냐면 제가 근육질형이라서 근육밖에 없었거든요 함부로 못 덤비겠죠? 맛있다. 진짜 킹크가 남긴 치즈 맛도 맛있어요. 새우 하나는 제 거. 아, 살 것 같다. 속이 화할 때 마음 화할 때가 많아요. 둘 다 화하면 안 돼. 하나는 채워주고. 왜 그러세요? 제가 밥을 너무 오래 먹었죠? 알겠습니다. 얼른 가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싸도 떨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불안한 상태에서도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바이. 진짜 바이. 아까 안 돼요. 안지? 안 돼요. 안지? 안지. 어, 사과 줄게, 사과. 사과 줄게. 똥 샀네, 똥. 엄마 똥 치워줄게. 사과도 줄까? 예뻐? 알았어. 사과. 예뻐? 사과 가서 앉아서 먹으세요. 못 앉지? 지금 똥 싸서. 똥 닦아줄게. 이렇게.